산비탈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른바 달동네. 담벼락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벽화와 골목길의 각종 조형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이 마을과 인연이 닿았던 신경진 씨는 서울에서 안동으로 정착했습니다. 주민분들이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림의 장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이 장터에 몰린 수공예 작가들이 몰리면서 저희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저 역시도 그 장터를 계기로 이 마을과 연이 닿아서 이곳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마을에도 생기가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장터를 운영하고 안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일은 물론 방과 후 어린이들을 돌보는 마을 돌봄까지 주민들도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은 마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좋죠, 좋기는. 이 할머니들 다 물어보서만 그 젊은 사람들이 부쩍 그러니까 내 며느리, 내 딸들이 한번 오면 추석 되고 설날 오고 뭐 1년에 두세 번 오지만은 이거 만날 젊은 사람 그거 가잖아. 청년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은 마을 기업의 가치를 잘 살린 우수 사례로 올해 행정안전부에 모두의 마을 기업에도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이곳에 떠나지 않고 저와 같이 들어온 청년들이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어울려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꾸려가는 마을 기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